자, 여러분들 1편은 종료를 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1편을 여기서 바로 보러 오시면 될 것 같고요. 2편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가물치 같은데 여러분들. 이 친구는 아까 1편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피라로크죠? 네, 피라로크예요. 야, 이 정도면은 태어난 지 별로 안 된 친구들 같은데 혹시 여기 이 열려고 하시는 거 뭐 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네, 우리 피라로크 친구들 맛있는 먹이입니다. 와, 아, 사라졌어요, 먹이가. 오, 아, 얘네들도 사료를 곧자 잘 먹네요. 네, 우리 친구들 지금 미꾸라지를 먹고 있어요. 어, 미꾸라지예요? 네, 미꾸라지예요. 아, 나 사료인 줄 알았어요. 아, 미꾸라지를 좀 잘게 썰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친구가 페루의 체강물고기인데 얘 친구 같은 경우에는 몇 메타까지 커지죠?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미터까지 자라는 친구들이라고요. 네? 5미터. 진짜요? 5미터면은 저보다 2점 거의 3배 가량 커지는 친구들인데 무튼 이 친구들이 나중에 커져서 멋진 친구들이 되길. 아, 이쪽에 해수투국에 있는 바로 오른편에는, 아, 귀여워. 여러분들 바로 포큐파인이라고 하는 가시복인데 이 가시복어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눈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아이치, 일로 와봐. 아이치, 이게 너무 이뻐요, 이게. 그리고 혹시 이 친구가 어떤 친구죠? 친구들은 트리거라고 하는 종류고요. 피카소의 그림 같다고 해서 피카소 트리거예요. 어, 피카소요? 네. 오, 이 친구는 많이 봤는데? 이 친구는 크라운 트리거라는 친구라고 해요. 야, 근데 제가 크라운 트리거는 키우다가 수족관에 다시 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싸납더라고요. 야, 근데 가시복이랑 잘 지내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오, 쟤도 다 피카소예요? 트리거들이 제 무슨 트리거예요? 하이트한 트리거라고요. 아, 뭔가 이름만 들어서도 좀 세 보이는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그냥 한 가지 종류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오밀조밀 보면은 굉장히 이쁜 친구들, 다양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야, 여기 보면은, 우와, 이거 상어죠? 네, 상어예요. 아, 상어도 있었고. 밴디드 샤크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 어? 얘는 혹시 뭐예요? 얘 되게 이쁘게 생겼다. 우리 옆에 있던 친구도 트리거 친구거든요. 아~ 얘는 핀트리거라고 하는 친구예요. 아이고, 여태까지 본 친구 중에서 제일 앙증맞게 생겼네. 트리거입니다. 어, 뭐야? 저 그냥 그건 줄 알았어요. 카노 그런 거. 네. 우와, 얘 되게 신기하다. 약간 그 미안한데 너 군소도 닮았다. 뭐, 그러니까 너 살아있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오. 주변의 색이랑 비슷하게 바꿀 수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야, 움직이긴 하네요. 신기하다. 어,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는 입도 있고 눈도 있습니다. 어, 내가 보니까 머리 돌려버리는구만. 그리고 옆에 보면은 되게 유명한 종이죠. 바다의 말, 바로 해마입니다. 해마. 근데 이 친구 엄청 크다, 사이즈가. 얘는 무슨 해마죠? 이 친구들은 빅벨리 해마 친구들이라고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찬 바다에서 사는 친구들이거든요. 네. 만져보면은 찬 기운이 그대로 느껴져요. 만져보세요. 오, 시원해. 어, 시원합니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오, 가오리가 엄청 많은데 애기네? 혹시 이것도 직접 번식이 된 건가요? 어, 네, 앞에 있던 친구들이 낳은 애기 가오리예요. 우와, 제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인데 얘네들은 그러면 혹시 독이 있나요, 얘네도? 어, 이 친구들도 독이 있어요. 아, 여기를 보면은 독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답니다. 아, 독하게 쏟아나온 독침이 있어요. 새끼 가오리한테도 독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많이 자연에서 가오리 만났다고 신나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와우, 신기한 게 참 많죠? 오, 뭐야? 이거는 많이 본 것 같아. 자바리? 그 친구들은 자이언트 그루퍼라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아, 그루퍼예요? 그러면 엄청 많이 커지겠네요, 나중에? 천장보다도 더 커지는 물고기라고 합니다. 얼마큼이요? 천장보다도 더요. 아, 진짜요? 야, 여러분들 이 자이언트 그루퍼를 가까이에서 그 새끼긴 한데 이게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습니다. 여기 그... 보면은 집 안에도 다 숨어 있어요, 하나씩. 아, 여기 다 있는 거구나. 와, 집 안에 굉장히 큰 애가 지금 숨어 있어요. 아, 이거 엄청 큰 애가 여기 한 마리 들어가 있구나. 야, 특이한. 우와, 이거 뭐야? 여기는 사도. 네. 사도 페인트. 와, 이거 진짜 그거 같아요. 나무 같이 이게 벌써 자라났는데, 오, 굉장히 예술적으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오. 에? 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이거 그거 아닌가요, 그거? 해삼?
맞죠? 세상은 저쪽에 있습니다. 아 그러네. 진짜 똥같이 생겼다 얘네. 친구는 사실 제가 키워봤는데 바로 블랙 해삼이라고 하는 친구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지금 여기 보면요 가드네일이 옆에 뿅뿅 숨어있는데 해삼이 옆에서 뭔가 쪼먹는 뭐 청소부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가드닌이라고 하는 친구죠. 너무 이뻐요. 근데 혹시 이 친구는 뭐죠? 여기 있는 친구는 시애틀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어 진짜요? 네, 선호나 말미잘처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우와 독특하게 생겼구만. 약간 그거 같은데 용과? 용과 맞나요? 야 이거 저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야 역시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라고 정말 독특한 친구가 많습니다. 근데 아 여기까지 보고 가야겠다. 니모랑 블루탱 세상. 야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퍼플러크라운이라고 하는 니모 친구들, 그 다음에 블루탱이랑 그 니모 친구들인데 조금 약간 색깔이 좀 다르지만 똑같이 니모입니다. 저기 보면은 산호에 부비부비하고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아네모네 핏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니모가 여기 많네요. 근데 이 친구 말고도 아 너무 많다. 보여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도 보여드려야겠죠? 저 얘 누군지 알아요. 저 얘 누군지 압니다. 이 친구 아이돌이세요? 네, 이 친구는 호주 페어죠. 맞아요. 호주에서 살고 네. 있는 새가 있는 물고기죠. 와, 이 친구도 너무 크고 진짜 귀여운 매력이 있는 친구인데 여기서 또 보게 되네요. 그리고 미쳤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는 무슨 복원지는 모르겠지만 안 써있다. 이 친구는 무슨 복어죠? 이 친구는 MBU 보거라고 해요. 강에서 살고 있는 방수 보거라고 담수보거예요? 네, 이 친구는 강에서 살아가는 보거 친구예요. 우와 지금 사이즈가요 대략적으로 손에 비교하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한 40cm는 될 법한 그런 보거인데 야 얘네들은 이빨이 엄청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 네. 고기에도 부셔서 먹을 줄 알고요 걔도 그냥 껍질 아그다가 씹어먹는 친구들이에요. 야 여러분들 자연에서 보거 만났다고 좋다고 이렇게 만지다가 물리면 손가락 살짝 나갑니다. 뭐야 깜짝이야. 뭐야 야 너 뭐야 너 진짜지? 아 진짜 맞죠? 네 진짜예요. 이 친구 손 대면 따라오기도 하는 친구예요. 아 이게 이렇게 원형으로 이제 돼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확 들어오는 느낌 깜짝 놀랐어요. 와 대박. 여러분 가물치입니다. 가물치. 혹시 이 친구는 무슨 가물치죠? 이 친구는 찬나바르크라고 해서 가물치과 중에 하나의 친구가 맞아요. 아 찬나바르크. 아 여기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 칸디로라는 친구 아시죠? 네 여기서 끝내고 바로 이제 오늘 소개시켜드릴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이 친구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물고기만 봤을 때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친구들이 무슨 물고기죠? 이 친구들은 물청국이라고 하죠. 악성국이라고도 네. 불리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물에 떨어뜨린 다음에 잡아먹는 친구들이라서 이름도 물청고기라고 지어진 친구랍니다. 자 여러분들 생김새를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냥 물고기인데 뭐 별다른 게 없을 것 같은데 물총을 쓴대요. 물총을 말도 안 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도 여기만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뭔가 있는데 한번 물총을 어떻게 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건 뭐죠? 이 친구들이 지금 먹는 건 기뚜라미하고 미럼을 줄 거예요. 오 이걸 좋아하나 봐요. 이거 점프했어. 겁쟁이라서 그래요. 아 우리가 가까이 가서 점프할 수도 있어요. 이거를 한번 줘본다고 합니다. 와 위에서 보면은 진짜 딱 아처피씨가 딱 미를 쳐다보고 있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듭니다. 얘가 눈동자를 굴려와서 미를 잘 보네요. 지금 제 핸드폰을 보기만 해도 어디로 갈까 눈치를 볼 정도로 굉장히 미를 잘 보는 그런 성향이 있긴 있습니다. 확실히 여기에다가 이제 신경곤충을 넣으면은 물을 쏴서 사냥한다고 하니까 한번 먹이를 한번 줘봐서 어떻게 물을 쏴서 사냥을 해서 먹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사이즈가 이 친구들은 한 대략 한 15에서 한 17cm 정도는 돼 보이는 친구들인데 아토피시가 대략적으로 막 40cm까지도 커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관상용으로 키우는 건 10cm 내외인데 15cm면 큰 사이즈거든요. 역시 대표님이 잘 키우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 턱이 뭐라 해야 되죠? 위로 물을 쏘기 좋게끔 저런 식으로 생겼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한번 먹이곤충을 넣어보겠습니다. 자 저는 친구들이 사냥하는 거를 잘 볼 수 있게끔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한번 좀 촬영 좀 해볼게요 여러분. 오 여러분 보셨어요? 나 물 나. 오.
오 대박. 지금 여기 화살표 갈아키는 친구가 지금 물을 침을 뱉고 있습니다. 우와. 야, 오 대박. 엄청 많이 떨어졌어. 와 보셨나요? 지금 넣자마자 바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분째 촬영을 안 했는데 야 나왔다 다시 들어가라. 먹었어요 심지어. 아 웃기네 얘네. 와 여러분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아처피시라는 친구들이 전 세계적으로 한 8종? 7종 8종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친구는 순수... 와 또 쐈어. 약간 믹스가 된 것 같다 라고는 하시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와 진짜 엄청 쏜다 얘네. 심지어 저한테 여기 튀었거든요. 남자가 흘리지 말라 할 것을 흘렸구만. 야 여기 또 떨어졌다. 야 얘들아 잘 좀 먹어라. 야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처피시입니다. 제가 이 친구를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저번에 와서 촬영을 하려고 할 때는 얘네들이 진짜 잘 안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지금은 와 이제 좀 앞에 가면 또 물 묻었겠구만. 지금은 너무 잘 먹어서 너무 잘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시고 계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보면은 조준해서 사격을 해서 먹기 전에 행동이 약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오, 야, 또 먹었어. 물 속이나 물 밖에서 볼 때는 똑같은 그 시각이 안 나와요. 굴절률이 있어가지고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이 아처피시들은 이 굴절률, 물에 대한 굴절률을 무시하고 조준을 굉장히 잘한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와, 다큐멘터리 보면은 얘네가요. 실제로 점프해서 어느 정도 위에 있는 곤충들도 사냥해서 먹는 정도로 굉장히 시력이 좋고 점프력도 좋은 친구들인데 오늘은 좀 아쉽기도 하지 않네요. 와우 잘 먹어. 이렇게 반응이 좋은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아 이렇게 반응 좋은 적은 별로 없었어요? 네네. 야 내가 와서 그렇구만. 너무 잘 먹는데 포상이다. 야 그거 안 써도 돼 먹어봐. 아, 와서 먹는다. 심지어 와서 먹습니다. 야 오늘 아무튼 대성공이네요. 귀여워. 아 눈망울이 너무 이쁩니다. 물범인데 야 자연에서 언제 만나보니. 아 진짜 이거 쓰담쓰담 해주고 싶어. 생긴 거 봐봐. 아이 귀여워.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아처피시라는 친구들과 또 다양한 생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고 또 마침 굉장히 활성도가 좋게 먹이사냥을 해줘서 좀 다양한 장면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Thank you.